안녕하십니까. 지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교사상편 8장의 내용을 여섯 번째 구절을 오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역 개사상편 내용에 군자지도와 소인지도라는 이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두 시간 만에 끝날 수 없는 내용이라 여러 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섯 번째 구절인 지상 경계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시간마다 말씀을 드렸듯이 개사상편 8장에 있는 군자지도와 소인지도의 그 구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지도를 순종하고 성인지도를 실천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군자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성인지도를 헤아리고 성인지도와 의논해서 말하고 행동하면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게 기준이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일을 하면 군자고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면 소인이 아니라 성인의 말씀과 의논하고 성인의 말씀을 헤아려서 실천하면 군자고 내 생각대로 하면 소인이다. 항상 개사상편 8장을 읽어내실 때는 그 기준을, 상편 8장 첫 구절에 있었던 그 기준을 늘 염두에 두시고 읽어내시면 군자지도와 소인지도에 대한 이해가 더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여섯 번째 구절인 구절을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문부터 먼저 이렇게 읽어보자면, 노겸이니 군자 유종이니 길이라고 하니 자왈 노이 불벌하며 유공이 부득이 후지지야이니 의이 기공하인 자야이라. 덕은 성이요 예은 공이니 겸야자는 치공하야 이종기 위자야이라. 이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고로울 노자와 겸손할 겸자거든요. 수고로울 노자와 겸손할 겸자라 저희들이 일하는 겸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수고하는 겸손, 수고로운 겸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고로운 겸손이니 군자 유종이니 길하니라. 그래서 인근군자의 아들 자자고 이설유자 끝날 종자라. 군자는 끝이 있음이니 길이라고 하니 드러내는 겸손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겸손이 아니고, 주역 공계에서 무성 유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루는 건 없는데 끝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루는데 이건 성인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공로로 이러이러한 걸 이루고 끝을 맺었노라고 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겸손이니 군자는 끝이 있다라고 하니 그렇게 하면 길하다는 거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역할을 다해서 일을 마무리를 하는 군자의 역할을 수행하니까 길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 구절을 놓고 공자가 자왈 공자가 이르기를, 자 노이 불벌하며, 그래서 수고로울 노자에 말리을 이자고 아니 불자에 칠벌자인데 여기서는 자랑할 벌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랑할 벌자로 읽어서 공자가 이르기를, 겸손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군자 유종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군자 유종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 유종 길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면서 뭐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군자 유종이. 그래서 수고하면서 자랑하지 않고 유공이 부득이라,
자, 이슬유자 공공자지요. 성인 지도를 실천하는 공이 있어도 안위불자 덕덕자 덕이 아니다라는 건 내가 실천을 했지만 내 덕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이르기를 자 노이불벌하며 수고로운데 자랑하지 않고 공이 있어도 덕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공로가 있어도 그 공로를 막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막 큰 일을 한 것이 바로 내가 한 거야라고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위 뭐 자기 PR 시대다 이런 걸로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급급한데 지역의 관점으로 보면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건 군자 지도인데 나를 드러내는 건 소인 지도다. 그래서 옛날 그 저 성현들이 공부도 이제 수기지약이라 나를 닦기 위한 공부를 해야지 위인지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리자, 델리자, 사람인자, 갈지자, 배울학자라. 사람들한테 내어보기 위한, 내어보이기 위한 공부는 위인지약이고 나를 닦기 위한 공부는 수기지약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수기지약을 해야 된다. 위인지약은 군자가 아니다. 이제 이런 구절이 또 이 맥락과 흐름이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노이불벌하며 유공이 부득이 두터울 후자 갈지자 이를 지자입니다. 그래서 두터움이 이른다. 후덕함이 이를 지극함이다. 뭐가 두터움이 지극하다고 하느냐. 수고함에도 자랑하지 않고 공이 있어도 내 덕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군자의 처신이 그 두터움이 지극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후지지야이니 두터움이 지극함이니 말씀어자를 붙였습니다. 보통 이제 경전에서 말씀어는 혼자서 한 얘기고 말씀어는 여러 명의 얘기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일반화시키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말씀어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말을 한 뜻을 갖고 있겠죠. 그러고 써이자, 거기자, 공공자, 아래아자, 사람인자, 놈자자죠. 항상 이런 구절이 있을 때는 지시대명사인 거기자부터 먼저 해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거기자부터 먼저 해석을 하셔서 그 공이 거기자 공공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래아자 사람인자 놈자자입니다. 사람의 아래라 그 말이죠. 그 공이 설사 나한테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은 사람들의 아래라고 말을 한다. 사람들의 아래에 있음을 말을 한다는 건 다른 사람한테 비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이 사람들의 아래에 있음을 말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기면 공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한 공에 비해서 아래에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의 덕이 두텁죠. 그러한 두터움이 이런 거죠. 그래서 공자가 이르기를 수고하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공이 있어도 덕이라고 하지 않고 두터움이 지극함이니 그 공이 사람들의 아래라고 말함이라. 그러고 이제 덕은 성이요. 덕덕자, 말씀은 자, 성할 성자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함을 말하는 것이요. 그 말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함을 말하는 것이요. 성인 지도를 공부를 함으로써 성해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은 공하니. 예도의 자, 말씀은 자, 공손할 공자죠.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말하는 것이니 겸야자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할 겸자니고 놈자자니까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룰치자로 이제 읽어내셨는데 이룰치자에다가 공손할 공자를 해서 공손함이 자 이루어진다라고 하야 예를 잘 실천한다 그 말이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써이자 있을존자 거기자 자리위자 놈자자죠.
이로써. 그래서 군자는 이로써,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있을 존자, 거기자, 자리 위자다 않습니까?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역에 자리 위자도 많이 나오고 또 떼시자도 많이 나옵니다. 그 주역에 떼시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으로 구분을 하면 떼시는 시간을 의미하고 자리 위자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저 자리 위자에 여기서 이 구절을 예를 들자면 이로써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은 저기에 떼시자의 뜻도 들어 있습니다. 주역에서 떼시자라고 하는 것은 떼시자에 마땅할 이자 품성성자라 시성이거든요. 하늘의 뜻에 마땅함을 떼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들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드립니다. 저희들은 일상생활에서 떼시자를 물리적 시간으로 굉장히 많이 저 이해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집 안 간 아가씨 나이가 35살쯤이 됐다면 아이고 지금 시집갈 때가 됐다고, 그 시집갈 때가 됐다는 떼시자의 때는 물리적 시간을 보고 말하는 거죠. 그 물리적 시간을 보고 말하는 것이지 시성의 떼시자를 보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떼시자를 물리적 시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시성이다. 하늘의 때에 마땅하냐 안 하자의 뜻이 주역의 떼시자의 뜻이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은 자리도 보존할 뿐더러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내용으로 하늘의 마땅함을 지킬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하늘의 시성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서 있는 자리도 지킬 수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글자는 기위자야라고 해서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기에 떼시자의 의미도 들어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 구절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어느 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역은 자리 위자에는 떼시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구절을 갖다가 읽어내셔야 된다. 그래야 근원적인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상경계 구삼효에서 갖고 온 겁니다. 지상경계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겸양지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지상경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구절에서 노겸이니 군자 유종이니 길이라고 하니 자 자활 노이 불벌하며 유경이 부득이라 후지 지하이니 의 기공 하인 자야이라. 덕은 성이요 예은 공이요 겸야자는 치공이요 자 이종기 자 이종기 위자야이라. 그래서 이 구절이 지상경계 구삼효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명확하게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부득불 지상경계의 내용을 조금 이제 설명 말씀드리고 지상경계에 대한 저 내용을 갖다가 조금 공부를 하셔야 그래서 지상경 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쉽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요. 그 지상경계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역은 64개 384효로 가지고 성인 지도를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64개를 통해서 상과 사와 병과 수로서 뜻을 드러낸다. 똑같습니다. 주역이 64개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64개를 통해서 64개에 있는 384효를 통해서 성인의 뜻을 드러내고 길하고 흉함을 드러내고 저희들이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역은 괴요역학이다. 괴와 효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주역의 이치를 갖다가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경계는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괴라고 하는 것은 나무와 똑같기 때문에 아래에서 걸어 올라가는 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걸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건 땅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건 땅이고 밑에 있는 건
학계는 산이죠. 그래서 거려 올라 거려는 것은 비고이진이라 낮은 곳에서 높은 것으로 펼쳐진다는 계사상편제 1장의 내용도 따랐다. 그리고 이제 읽기는 상계부터 먼저 읽고 학계를 읽는다. 그래서 이제 지상경계다. 이것이 지상경계입니다. 이것이 지상경계인데 왜 이 계상을 그렸느냐. 문왕이 이 계를 만들어가지고 저 겸손을 갖다가 가르칠 때는 그 당시는 글이 없었거든요. 복희가 계를 만들었을 때는 글이 없고 문왕이 글이 생기고 나서 여기에다가 글을 붙였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문왕역으로 주역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역의 경문을 가지고 주역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왕 이전에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희역에서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게 땅이죠. 그래서 이게 땅이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 있어야 되는데 산이 땅 아래에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지중 유산이죠. 땅 속에 산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서 우뚝 서가지고 내가 이만큼이고 이런 건 내 공이고 이런 건 내가 이룬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땅 위에 있는 산을 땅 속에다가 감추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이런 뜻에서 땅 속에 산이 있는 걸로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때 글이 없었으니까 이 글자도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글자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된 거죠. 땅은 여기 있고 산은 여기 있어서 땅 속에 산이 있는 것이 겸손이다. 땅 속에 산이 있듯이 나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이것이 군자 유종이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수고해도 자랑하지 않고 또 설사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래라고 말을 하니 그 덕이 지극하다. 이렇게 공자가 이제 풀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갖다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뜻으로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지상경계에다가 문왕이 말을 붙였는데 그 말이 괴사죠. 그 괴에다가 붙여놓은 그 말이 괴사인데 그 괴사는 겸은 형하니 군자 유종이니라. 그래서 겸손하면 만사가 형통하다. 겸손하면 세상사를 살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한 것은 형통한 것이니 군자 유종이라 군자는 끝이 있다. 이걸 공자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경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단에서 이르기를 그 말이죠. 겸형은 천도 하제이 강명하고 지도 비상행이라. 자, 천도는 휴영이 익겸하고 지도는 변영이 유겸하고 귀신은 해영이 복겸하고 인도는 오영이 호겸하나니 겸은 존이강하고 비유불가유이니 군자 지종냐니라. 자, 아까 읽었던 지상경계의 그 계사에서 겸은 형하니 군자 유종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겸형이라는 건 이런 뜻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단사라고 하는 것은 늘 계사를 설명하고 있고 계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 설명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결론까지 공자가 첨부시키는 그런 형식을 갖춘 것이 바로 단사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듭거듭 이제 강의를
듣고 같이 공부를 하심으로써 주역에 보다 익숙해지시라고 거듭거듭 반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구절부터 이제 풀이를 해드리면 단알, 그래서 돼지 어금니 단자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겸형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천도 하제이 강명하고 하늘의 도는 아래야자 저 건질제자 가지런하게 할제자, 물론 여기서는 이제 건질을 제자로도 쓰고 가지런하게 할제자로도 씁니다. 그래서 천재는, 천도는 하제이 강명하고 아래를 갖다가 아래 하자니까요. 내려올 하자도 됩니다. 내려갈 하자도 되고요. 그래서 아래를 갖다가 가지런할 제자로 읽어서 가지런하게 하고 빛강자 밝을명자, 그래서 밝게 빛난다고 한다. 하늘의 밝음으로 세상이 밝게 된다. 하늘의 빛남으로 세상이 밝게 된다는 뜻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천도는 이런데, 천도는 하제이 강명했는데 지도는, 천도를 지도로 삼은 거죠.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또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천도다, 지도다, 인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천도 따로, 지도 따로, 인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으면 천도고 사람한테 있으면 인도고 땅에 있으면 지도입니다. 왜? 하늘의 법칙을 지도로 삼고 하늘의 법칙을 인도로 삼았기 때문에, 천지 합덕이요 천인 합일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질 뿐이지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지도 비상행이라, 낮을 빗자잖아요. 지도라고 하는 것은 낮을 빗자니까 낮은 데서, 낮지만, 지도는 낮지만 또는 낮은 데서 있지만 위상자 행할 행자, 위로 행하는 거죠. 하늘은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를 가지런하게 하고 지도는 낮은 데 있으면서 위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천지가 합덕이 되는, 자, 하나가 되는, 그래서 겸손함은 형통해진다. 땅은 낮은 곳에서 하늘의 저 뜻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겸손이고 그렇게 겸손하면 만사가 형통해진다.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거듭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공자가 말을 붙였습니다. 말을 붙여가지고 천도는 이렇고 지도는 이렇고 귀신은 이렇고 사람은 이렇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강조하는 거겠죠. 그래서 천도는 휴영이 익겸하고, 이 휴자는 이그러뜨릴 휴자입니다. 저희들이 왜 캔맥주를 마시고 나면 캔맥주를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습관을 가지신 분 계시죠? 이그러뜨리고 찌그러뜨리는데 여기 이 휴자가 이그러뜨릴 휴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도는 이그러뜨릴 휴자라고 그듭 말씀드리고, 찰령자죠. 말미암을 이자가 여기 있으니까 말미암을 이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늘의 도는 꽉 찬 걸 뭐 한다고요? 이그러뜨리고, 더할릭자 보탤릭자 겸손할 겸자입니다. 겸손한 것에 보태준다. 꽉 차가지고 자만한 건 이그러뜨리고 겸손한 것에 보태주니까, 하늘의 도는 이러니까 겸손해야 되겠죠. 지도는 땅의 도란 변할변자 찰령자입니다. 꽉 찬 건 뭐하고요? 변하게 하고, 흐를 유자 겸손할 겸자라, 겸손한 것에 흐르게 해준다는 거죠. 자, 천도는 휴영이 익겸하고 지도는 변형이 유겸 하고, 그래서 하늘의 도는 꽉 찬 걸 이그러뜨리고 겸손한 것에 보태주고, 땅의 도라고 하는 것은 자 꽉 찬 걸 변화시키고 겸손한 것에 흐르게 해준다. 그리고 귀신기자 귀신신자죠. 해알해자 찰령자 말미암을리자 복복자 겸손할 겸자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꽉 찬 걸 해롭게 하고 겸손한 것에 복을 주고, 인도, 사람의 도는 이렇게 되겠죠. 사람의 도는 오영이 호겸하나니, 사람의 도는 꽉 찬 걸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미워할 오자가 원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글자로 악할 악자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미워할 오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는 깍찬 걸 미워하고 좋아할 호자 겸손할 겸자입니다. 겸손한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앞구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늘의 도, 땅의 도, 귀신, 사람의 도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하늘의 도는 휘영이 입겸하고 꽉 찬 걸 이그러뜨리고 겸손한 것에 보태주며 땅의 도는 꽉 찬 걸 변화시키고 겸손한 것에 흐르게 해주고 귀신은 꽉 찬 걸 해롭게 하고 겸손한 것에 복을 주고 사람의 도는 꽉 찬 걸 미워하고 겸손한 것을 좋아한다. 하늘도 땅도 귀신도 사람도 꽉 찬 건 이그러뜨리고 미워하고 해롭게 하고 겸손한 것에 복을 주고 겸손한 것에 보태주고 겸손한 것에 흐르게 해주고 겸손한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하늘도 땅도 귀신도 사람도 꽉 찬 거 교만하고 꽉 찬 건 싫어하고 미워하고 해롭게 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은 복을 주고 좋아하고 자 흐르게 해주고 보태준다니까. 보탬을 받고 흐르게 되고 복을 받고 사람들한테 좋아하기 위해서라도 겸손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주역에서는 남한테 겸손을 보이기 위해서 겸손한 건 겸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 보이기 위해서 겸손하려고 하는 건 겸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겸손에 대해서 겸은 존이강하고 높일존자 빛강자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 높일존자의 말미암을 잇자 빛강자라 높이고 빛난다고 하고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높임으로써 내가 더불어 빛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또 비불가유인이 낮을 빛자입니다. 나를 낮추고 아니불자 가을가자 넘을 주자죠. 넘을 주자인데 그냥 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딛고 넘는 걸 뜻하기 때문에 발족변입니다. 발로 딛고 넘는 거죠. 간혹 이제 이런 걸 그 얘기를 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그럽니다. 요즘은 시대가 겸손하면 상대방이 나를 밟고 지나간다고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주역은 그와 정반대로 비불가유인이 내가 낮추더라도 또 낮아져도 아니불자 가을가자 발로 밟고 넘을 유자입니다. 가히 발로 밟고 넘을 수 없음이니 내가 나를 낮추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지도를 높이고 빛나게 하는 것이고 나를 낮추고 가히 넘어설 수 없음이니 군자 지종야이라 군자는 끝이 있다. 아까 그 계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군자 유종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군자 유종의 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기납법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높이고 빛나게 하고 성인지도 천도를 높이고 빛나게 하고 또 비불가유라 그래서 낮춰도 가히 발로 밟고 넘어설 수가 없음이니 군자 지종야이라 그래서 군자는 끝이 있다. 끝을 맺을 수가 있다. 저희들이 그 교사상편 1장을 읽어내면서 근지대시오 곤작성물이라는 구절을 읽어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자주 가끔 거론되었던 구절이었죠. 그래서 근지대시라는 것은 하늘은 크게 시작하는 걸 주관하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이루는 걸 담당한다. 그래서 그 근지대시오 곤작성물을 성인군자로 비유를 하면 그는 성인을 상징하고 코는 군자를 상징하니까 군자는 만물을 이루는 것을 갖다가 담당을 한다. 그래서 곤작성물이다. 성인은 저 하늘의 뜻을 이해한 사람이 성인이니까요. 그래서 군자는 그 성인의 뜻을 자각해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군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군자는 성인 지도를 높이고 빛나게 하는 거죠. 나는 낮춥니다. 성인 지도를 가히
밟아 넘을 수 없다라고도 해석하실 수 있고 또 낮춰도 가히 사람들이 밟아 넘을 수가 없음이니 군자 종이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성인 지도를 높이고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군자 유종이다. 그것이 곤작 성물이다. 말 없이 만물을 이루는 걸 담당하는 것이 군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아까 구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저 자랑하지 말라고 수고해도 자랑하지 말라고 여기 이 구절에서 자왈 자 노이불벌하며 수고해도 자랑하지 말라고 읽었지 않습니까? 유공이 부덕이라 공이 있어도 덕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후지지하라 그 두터움이 지극함이라 그러고 설사 사람들이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의기공하인 자야이라 그 공은 사람들의 아래라고 말함이라 이것이 겸손이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이제 저 계사 상편 8장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상경계의 계사와 단사를 이렇게 읽어서 이것이 군자의 끝이다. 그래서 주역이라는 것은 64개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까 계상을 설명 말씀 드리면서 조금 설명 말씀 드렸는데 공자가 저 계상을 보고 글을 갖다가 붙여서 저 계상의 뜻을 해석했죠. 그리고 이제 대상사 이걸 대상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상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존적인 생활에서 많이 실천해야 될 그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중유산이 겸이니 자 군자는 이하야 부다 이까하야 측물평시하나니라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중유산이라 땅지자 가운데중자 이슬주자 맷산자잖아요 땅 속에 산이 있다는 거죠 이걸 땅 가운데 산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땅 속에 산이 있는 것이 겸손이니 저걸 말하죠 저 계상을 갖다가 말해서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산이라 땅 속에 산이 있으니까 지중유산이 된 거죠 그래서 지중유산이 겸이니 군자는 이하야 군자는 이것을 보고 깨달아라는 뜻입니다 써이자의 그 넓은 뜻이 그래서 군자는 이걸 보고 깨달아 가지고 땅 속에 산이 있는 걸 꼭 보고 그 지상 경계의 계상을 보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는 걸 깨달아 가지고 부다 이까하야 측물평시 하나니라 그래서 드러낼 부자 만을 다짜입니다 그리고 보태릭자고 적을 과짜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드러낼 부자 만을 다짜니까 많은 건 뭐하고요? 드러내고 아까 단사에서 하늘도 땅도 귀신도 사람도 꽉 찬 건 다 미워하고 해롭게 한다라고 공자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자는 그런 말들을 보고 깨달아 가지고 군자는 성인 지도를 실천하는 현실에서 자 부다이까 하고 많은 건 뭐하고요? 드러내고 적을 갖자 보태릭자입니다. 적은 것에는 뭐 해주라고요? 보태주라고. 많은 건 꽉 찬 건 드러내고 겸손한 자에게 보태줘라.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보태주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고 겸손한 자에게 흐르게 해줘라. 그래서 일컬을 칭자입니다. 만물물자고 평평할 평자 베풀시자인데 저 일컬을 칭자가 일반적으로는 다 일컬을 칭자로 읽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저게 저울 칭자로 읽어내셔야 됩니다. 저울질할 칭자 또는 저울질자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저울이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육점에 있는 안전뱅이 저울을 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막대기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줄을 가지고 해서 수평을 이루게 해가지고 하는 저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시면은 이게 저울 추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물건을 놓고 여기에다가 물건을 담아서 이 물건이 수평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저울 추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거죠. 좌우로 이동시키면은 어느 지점에서 수평을 이루는 지점이 있으면 이 물건의 무게가 얼마다. 여기 눈금이 다 있습니다. 이래 눈금이 있어가지고 이 눈금을 보고 이게 얼마, 저 무게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일컬을 칭자, 저울 칭자는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물건만 갖다 얹으면 바늘이 움직이면서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이 아니고 이 저울을 보고 말합니다. 이 저울이 수평을 이루면 그 무게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칭물평시해라. 저울 칭자에 만물물자 평평할 평자 공평함을 의미하는 거죠. 베풀시자입니다. 저 만물을 저울에 저울질을 하듯이 어떤 많은 물건들을 저울질을 하듯이 평평하게 공평하게 뭐하라고요? 베풀어라. 그래서 칭물평시하나니라. 저울에 잰 뜻이 만물을 저울에 재가지고 평평하게 베풀시자. 베풀면 저울의 수평이 이루어지듯이 공평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지상경계 대상사입니다. 조금 이제 그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역 64개의 겸손에 대해서 두 개 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경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중풍송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64개 중에 겸손만 두 번을 얘기했느냐.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얘기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고 지상경계는 여기 이 구절에서 읽어보시다시피 치자의 겸손입니다. 다스리는 자의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스리는 사람들이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고 자, 마음도 물론 이제 비워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에서 부다 익과하야 많은 건 드러내고 적은 것에 보태주고 칭물평시하나니라. 자, 만물을 저울질해가지고 공평하게 베풀어라. 저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치자들이 해야 되겠죠. 조선시대로 따지면 문민관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을사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자의 겸손이다. 다스리는 자의 겸손이다. 다스릴 치자, 놈자자를 써가지고요. 다스리는 자의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중풍송계에서는 신명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신자인데 펼신자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중풍송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신명행사인데 여기 사람 인변이 붙은 펼신자로 이렇게 읽어냅니다. 중풍성계에서. 자, 그런데 명명자는 목숙명자가 아니고 저 목숙명이 아니고 명명자거든요. 명을 펴서 일을 행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중풍소는 손깨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손도 겸손할 손자도 됩니다. 겸손할 손자. 그래서 중풍손계에서의 겸손. 이럴 때는 겸손을 의미하는데 중풍손계에서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명을 펴가지고 일을 행하는 거라 하늘에 대한 겸손입니다. 하늘의 명에 대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겸손이고 지상경계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자의 겸손이다. 다스리는 자의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주역 64개에서 똑같은 의미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중풍송계는 하늘에 대한 겸손이요 지상경계는 치자의 겸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가지고 부다익가하고 침물평시하니 이렇게 되니까 방향이 약간 선회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 겸손이니까 겸손은 이렇게 하면 분자 유종이라 길하다 길하니까 현실 세계에서 실존적 사회에서 부다익과하고 침물평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겸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 세 번째 있는 구삼효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구삼은 수고하는 겸손이니 노겸이니 군자 유종이니 길하니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도 공자가 노겸 군자라고 하는 것은 만민 복야다. 저때 이 복자는 입을 복자인데 엎드릴 복자입니다. 겸손하면 수고하는 겸손을 하는 군자한테 만민들이 다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엎드린다는 얘기죠. 만문들이 다 엎드리는데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부다익과 하야 침물평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을 저울에 잰 듯이 공평하게 베풀기 때문에 만인들이 다 군자한테 수고하는 군자한테 이제 엎드리는 것이지 공평하지 않았다면은 엎드리지를 않았겠죠. 그래서 주역은 인간학입니다. 도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 천도의 내용을 가지고 성인 지도로 성인이 자각을 해서 자각한 성인 지도를 군자들이 실천하는 그 인간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역의 내용이라는 것은 성인 지도의 내용서부터 저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길까지 나아가야 될 길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역이다. 그래서 도학적인 내용에만 매몰되셔서도 안 되고 또 이 인사적인 내용에만 매몰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학적인 내용을 인사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학적인 내용에서부터 인사적인 내용까지 고르게 이렇게 넓은 시각과 균형 있는 관점으로 주역의 경문을 이해하시고 또 공부하셔야 주역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 계사상편 8장의 여섯 번째 구절인 지상경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경 군자 유종이니 길하니나를 해서 수고로운 군자는 자 끝이 있어서 길하게 된다는 그 내용이 뜻이 뭐고 또 공자가 그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계사상편 8장에 다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읽고 또 지상경계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곱 번째 구절인 중천금계의 그 구절을 가지고 중천금계의 상구효입니다. 마지막 상구효의 내용인 항룡유해에서 비롯된 얘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같이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